자, 나발인에 이은 11월의 두 번째 신규함선 소개 시간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소개할 신규함선은 프랑스의 8티어 전함 피카디에입니다. 아마 이거 다음 리뷰는 다음 주에 북극 탐험 미션 체인으로 풀리는 이제 그 뭐였냐 소련의 경순양함 드미트리 포자르스키가 될 것 같네요. 자, 피카디에 공교롭게도 12월 6일에 호아킨 피닉스 주연의 나폴레옹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는데 이거는 순전히 우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영화랑 콜라보 이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시기가 우연히 겹쳤다고 하더라고요. 뭐 단순히 주포를 갈아치운 워게이밍의 창작 함선은 아니고 그 맥클렌부르크처럼 실제로 리용급을 설계할 때 잠시 305mm 함포 탑재도 고려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진지하게 의논된 건 아니고 정말 잠깐 얘기가 나온 정도래요. 이 설계에 대해선 남아있는 이미지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없지만 비슷하게 노르망디도 305mm 함포 탑재를 계획한 적이 있는데 이 설계는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게임의 성능이 어떤지 알아봅시다. 일단 리용에서 주포만 바꾼 함선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펙이 리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체력은 53,400으로 8티어 전함 중에서는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얘보다 체력 낮은 건 체력 낮기로 유명한 오딘 단 하나밖에 없어요. 게다가 장갑도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그로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됩니다. 얘가 생긴 건 저티어 전함처럼 생겨서 든든할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의외로 물렁물렁합니다. 함수랑 한미 그리고 갑판 장갑은 7티어에서 8티어로 오른 만큼 32mm로 두꺼워졌지만 8티어 생태계에서 이 정도 장갑은 두껍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측면 전체에 180mm 장갑이 발려있어서 각을 주기만 한다면 이론상 여기로 철갑탄이랑 고폭탄을 효과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얘를 전투에 데려가보면 각을 주던 말던 깡딜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아마 이 2번 3번 주포 아래 갑판으로 관통딜이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시타 방어력 자체는 리온과 똑같이 훌륭합니다. 허틀백으로 보호받고 있고 시타들 높이 자체도 딱 수면이랑 같은 높이라 웬만한 낙각이 나오는 탄이 아니면 시타들 도달하는데도 힘들 거고요. 전체적인 장갑 수준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함수함미의 저티어 특유의 아이스브레이커가 생긴 거 빼면 개인적으로는 플랑드르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장갑에는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생존성을 챙겨갔어요. 피카디의 기본 피탐지는 13.9km, 여기에 은신 강화장치랑 함장 스킬까지 투자를 한다면 11.2km라는 정말 상당히 위협적인 피탐지가 나옵니다. 11.3이었나? 뭐 하여튼 동티어 몇몇 중순양함들은 피카디에가 먼저 스팟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이 피탐지가 핵심이니까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선의 반경도 저티어 출신 전함답게 700m로 8티어 전함 중에선 켄자스랑 함께 제일 잘 돕니다. 거기다 조타 시간도 기본 14.1초라서 뭐 뱅가드 같은 이상한 놈 제외하면 레닌, 블라디에 이어서 8티어 3등이라 진짜 기동성 하나만큼은 정말 쾌적합니다. 다만 최대 속력이 27노트로 살짝 느린데 이게 피탐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쾌속순항이랑 궁합이 잘 맞아요. 깃발이랑 쾌속순항까지 낀다면 31노트까지 나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8티어 고속전함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는 속도죠. 하지만 M부가 아직 없는 프랑스 7티어 정규트리를 가져와서 만든 함선이기 때문에 그래 이제 고티어 프랑스 전함에게 있는 엔진 부스트가 없습니다. 31노트가 얘가 뽑아낼 수 있는 최대 속력이에요. 그 다음은 주함포를 알아보죠. 피카디에의 주함포는 리용의 340mm가 아니라 툴롱에서 만나본 305mm 함포 16문을 장착했습니다. 사실 툴롱이 7티어 대형 순양함이라는 입지 때문에 이게 주함포 스펙에 엄청난 칼질이 들어갔거든요. 탄속도 느려, 장전도 느려, 탄 스펙도 구려. 근데 피카디에의 305mm는 같은 함포긴 한데 티어가 하나 올라간 만큼 버프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사거리도 22.7km로 전혀 사거리 부족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긴 편이고 포탑 회전시간도 리용의 51.4초, 툴롱의 40초에서 빨라진 36초로 상당히 쾌적합니다. 재장전 시간은 27초로 305mm인 걸 생각해보면 이제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12문 다리에 장전 28.5초인 브란덴부르크 생각하면 나름 나쁘지 않은 장전 시간인 것 같아요. 게다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소모품으로 장부가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철갑탄 맥댐은 7450으로 동티어 12인치급들 중에서는 제일 약합니다. 독일제 12인치가 맥댐 9400에 쉐르브르는 8200, 알래스카는 8900이고요. 정말 구식 12인치물 데미지만 봐도 할 수 있죠. 관통력은 15km 기준으로 한 300mm 정도가 나옵니다. 여전히 동티어 동급 12인치들이랑 비교하면 10% 정도 낮은 관통력이긴 한데 어차피 이걸로 전함 시타델 털 거 아니고 해봤자 이제 순양함 시타델 털기, 전함 관통댐 넣기 이런 용도로 쓰이는 철갑탄이라서 관통력 부족해서 시타델을 못 털었다 이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네요. 순양함 시타델 터는 데는 충분한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속 같은 경우에는 느려터진 툴롱보다는 빨라졌지만 여전히 탄속이 빠르다고는 못하는 수준입니다. 일단 포구 초속 자체도 초당 798m로 굉장히 느려터졌는데 탄 중량, 항력 수치 전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탄속 유지조차 잘 못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른 함선이랑 비교하면 켄자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전투 내내 주로 쓰게 될 포탄이 바로 고폭탄인데요. 원본인 툴롱과 비교해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었습니다. 일단 내준거는 고폭탄 최대 피해량이랑 화재 확률입니다. 맥댐 4300으로 상당히 높은 맥댐에서 독일 저화력 고폭탄보다도 못한 3500으로 800이나 낮아졌습니다. 관통 피해량을 두고 보면 1420에서 1150으로 300이 낮아졌죠. 그리고 화재 확률도 17%에서 15%로 살짝 낮아졌습니다. 이게 17%도 305mm 구경 생각해보면 진짜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더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테이크를 해온 건 탄속입니다. 15km 기준으로 착탄 시간이 9.5초에서 8.5초로 1초나 빨라졌고 피카디의 최대 사거리 22km 기준으로는 2.5초나 빨라졌습니다. 진짜 알래스카 콩그레스가 쓰는 12인치 고폭탄이랑 탄속이 같아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맥댐이 낮고 화재 확률이 8인치 급이라곤 해도 구경발로 관통력이 충분하고 16문 물량발 덕분에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덕분에 생각보다 일제사당 피해량이 높게 나옵니다.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약간 브란덴부르크랑 말부르크를 섞은 느낌. 적 전함 상대로 고폭탄을 쏘면서 화재를 내다가 뭐 걔가 불을 끄면 장구 쓰고 불을 다시 붙이는 진짜 뭐 전형적인 고폭 스패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포탑 배치된 꼬라지만 봐도 주함 포각이 안 좋은 걸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2번, 3번 포탑이 360도 회전을 하는 데다가 전방으로 각을 주고 있다는 가정하에 4번 포탑 하나만 포기하면 32도라는 굉장히 준수한 포각을 유지하면서 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를 빼먹었네요. 피카디의 시그마는 1.5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리옹이랑 똑같은 시그마죠. 게다가 주포 집탄 공식도 프랑스, 이탈리아 전함 공식을 사용하고요. 대신 피카디에는 장전 시간도 3초 더 짧고 장부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당 명중탄은 훨씬 더 많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이탈리아 전함 집탄 공식이 최악의 전함 집탄이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집탄인 미국, 영국, 독일 전함이 쓰는 집탄이랑 비교하면 수직 분산은 좋고 수평 분산이 구려서 좌우로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폭탄으로 최대한 다양한 구획을 노려야 되는 피카디의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 영국 집탄 공식보다 더 나은 선택인 거죠. 물론 맥클렌부르크처럼 아예 집탄이 초월적으로 좋은 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부안포 구성은 리옹이랑 똑같이 전부 130mm로 구성이 되어 있고 DPM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안포에도 얘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최대로 사거리를 늘리면 11.5km가 나옵니다. 아까 얘 피탐지가 11.3km까지 내려간다고 했죠. 제가 알기론 인게임 이제 전함이 200대가 가까이 있는데 유일하게 부포 사거리가 피탐지보다 긴 전함일 거예요. 물론 얼마 전 패치로 피탐지보다 부포 사거리가 길 때 부포를 쏜다면 피탐지가 강제로 부포 사거리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옛날에 제가 했던 뭐 하이다 은신 부포 이런 은신 부포 같은 건 못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부포 사거리가 피탐지보다 더 길다는 건 메리트가 있는 특징이죠. 근데 부안포 분산도에 보정이 하나도 없어서 부포에 투자를 하는 건 시나리오에서 쓰거나 아니면 뭐 6-7티어 상대하는 자탑방에 걸린 거 아니면 제 생각엔 크게 효율은 없을 것 같아요. 6-7티어 상대할 때 고관까지 찍어놓은 상태면 이제 부안포가 저 티어 전함을 뚫을 수 있게 돼서 효율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고관을 찍으면 주포 화재 확률이 한 자리수 때까지 떨어져서 9-10티어 매치에 끌려갔을 때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12인치급 고폭탄 화재 확률이 한 자리수가 나오지?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 볼게요. 부포 포각은 굉장히 좋긴 합니다. 거의 뭐랄까 메사추, 조지아 얘네들 이제 미국 부포 전함들 마냥 포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엔 대공포인데 이게 대공이 좀 의외입니다. 분명 얘 선체가 리옹 풀업 선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공포는 리옹 스톡 선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풀업 선체 기반 대공을 가져와도 부족할 판에 스톡 대공이면 이게 8티어 전함들 중에서 그냥 제일 꼴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독일 전함이나 일본 전함들조차 얘보다 대공이 더 나아요. 6티어 항모조차 피카디의 정도는 쉽게 유리해버릴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기동성이 좋아서 이제 뭐 어뢰 같은 거 피할 때 좋다는 거 그 정도가 있겠네요. 소모품은 피해 복구반, 일반적인 수리반 4개, 그리고 20초 지속의 50퍼짜리 장구를 사용합니다. 뭐 딜달에 최적화된 소모품 구성이긴 하죠. 자, 이 정도 떠들었으면 요약을 해드려야 될 텐데 뭐 사실 스펙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얘를 싫어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리뷰 영상 만든다고 몇 판 타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추리나 레닌 이런 애들 같이 판금지까지 갈 만한 성능은 아니고 뭐 딱 8티어에서 평범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피카디에는 브레스트, 쉐르브르 연구 위장이 포함된 25개짜리 한 번에 1500금화짜리 무작위 번들에서 랜덤으로 구하거나 아니면 나바린타처럼 프리미엄 샵에서 현금으로 단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금화가 너무 많이 풀려있어서 그런가 하이오리 콜라보도 그렇고 나바린타도 그렇고 이게 의도적으로 단품 판매는 현금 결제로만 판매를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규 프랑스의 8티어 프리미엄 전함 피카디의 리뷰의 초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안녕! Bataille.